자, 26번. 아, 일단은 지금 이 26번, 27번, 뭐, 8, 90, 이게 문법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보통들은 거의 손을 못 대요. 만학생들이. 특히 이제 문법을 전 몰라요. 이런 친구들은 그냥 다 찍어요. 예.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분야이긴 합니다. 얘가. 일단 그, 말이 안 되는 걸 여기서 이제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없습니까? 기본적인 일단 그 어프로치는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첫 번째는 주어 동사 소일치부터 염두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정동사, 준동사 이거 여부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뭐 정동사에서는 수, 태, 시제를 보셔야 되겠고 문장의 동사, 준동사가 이게 to부 정사가 들어갈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또 분사, 이 분사가 ing냐 pp냐? 제가 이렇게 좀두 가지만 적었는데 여기서 다섯 문제 중에 보통 한 두세 문제 정도가 그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매달. 그러니까 요것만 공부하셔도 일단 여기 그 배점이 높은 26에서 30번까지 중에서 세 개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두 개만 하셔도.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뭐냐? 형용사, 부사, 혼돈, 품사 중에서 이게 좀 자주 나와요. 그러면 우리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거는 없습니까? 자, 신경 쓰지 마셔야 될걸또 말씀을 드리면 이 명사 앞에 부정관사나 정관사 언하 더 붙잖아요. 예, 그거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랑 더 여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가보죠. 교수님, 왜 제가 그내제 에세이 B 맞았죠? 그랬더니 너 제공하지 않았잖아. 충분한 증거를 너의 그 thesis를 서포트하는. 제 생각에 제가 그 교수님의 포인트를 알것 같아요. Was there any other problems? 어때요? 뭐를 적겠죠? Were there any problems? 다른 문제는 없나요? 자, it had quite a few typos. 이건 이제 보통 quiet, 형용사, 명사 나오는 거 예쁘게 나왔고요. Be sure to use a spell checker. 그 지금 그 스펠 체크하는 거 사용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답은 C가 되겠죠. 자, 다음에 27번 보시니까 What happened at the town hall meeting last night? 간밤에 town hall meeting, 그러니까 이 town hall meeting 하면은 시청 회의라고 합니다. 그 시청회는 시에서 하는 회의입니까? 아니고요. 시민이면 이제 무조건 가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거를 투표로 결정해가지고 이제 정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A proposal put forward the mayor wasn't well received. A proposal. Proposal 하면은 이거 자체가 뭐다? 제안이죠? 제안인데 put forward. 앞으로. 나아진. 그러니까 제출된 제안이겠네요. 오케이. 그런데, 보세요. 여기가 문장이 좀 주어인 것 같은데, wasn't well received. 얘가 좀 동사죠? 그럼 더 메이어가 달랑 있네요. 명사, 명사 같이 올수 있나요? 못 오죠. 그러니까 제안인데 어떤 제안? 시장에 의해서 제출된 제안이 어떻게 지금 그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된다? 전치사 by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야지 명사랑 명사 사이에 들어간 이게 그 스무드하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답은 B번. C번 없나요? What sort of thing did she propose this time? 주어 동사 의문문이니까 괜찮고. Well, she suggested 그녀는 제안했다. 뭐를? Increasing fines for littering.
쓰레기 버리는 거,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fines, 벌금이죠? 벌금을 늘리는 것을 제안했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답은 B번. 자, 다음에 29번 가보시죠. 자, 29번을 보니까 28번. 자, 28번 보니까 Before long, 오래지 않아서 There may be new planes. 새로운 비행기가 있을 거래요. Bigger than any we now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Compared to today's modern planes. 현대 비행기에 비교해 봤을 때 These jets, 이러한 제트들은 used to be giant. 거대하곤 했었다. 자, 지금 A에서 말하고 있는 건 미래죠. B에서 말하고 있는 건 과거죠. 매치 안 되죠. 그럼 뭐, 이거 used to가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이 들어가 있네요. will be giant가 되겠죠. 시제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답은? 답은? B죠. will be.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에 29번. 발라드는, 자, 이 발라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발라드라고 하긴 하겠지만, 해석상으로는 민요예요. 그거 먼저 챙겨주시고. 민요. 민요는 가장 유명한 형태의 narrative poetry. 뭐, 그, 설화시에 인기 있는 그런 방식이다. S로 끝났으니까 the most 나쁘지 않아요. 자, 원래는 발라드는 were meant, 의미되었다. To be sung or recited. 그러니까 노래 불러지거나 아니면은 recited, 낭송되는 걸로 여겨졌다. 자,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거 발라드가 고유명사로서 단순 취급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셔도 이게 둘 다 지금 복수로 나오니까 이거는 지금 그 뭐 S로 끝나는 거 복수 취급하는 게 맞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죠. 문제 내에서는. 문제 내에서도. 자, folk 발라드는 were passed on. 전달되어졌다. orally. 말해버렸네. 이렇게. 어떻게 구전돼서. 구전되어서 어떻게 전달되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꾸미는 건 뭡니까? 동사를 꾸미는 건 부사죠? 부사이기 때문에 orally라는 형용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부사로서 ly를 붙여야 된다. 그리고 이 민요는 were written down. 쓰여졌습니다. much later. 훨씬 나중에. 그래서 이것이 차지합니다. different versions of many ballads. 많은 민요의 다양한 버전을 차지하다. 혹은 여기서 account for. 차지하다 좀 어색하니까. 여기서는 설명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게 적당했네요. 이것은 설명합니다. 뭐, 다양한 버전의 많은 민요들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서 답은, C가 되겠고. 다음에. 30번. A few rare gardeners. 몇몇 rare gardeners. rare니까 몇몇 그 드문 드물게 몇몇 정원사들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consider 간주합니다. slugs and snails라고 써요. slugs 이거는 민달팽이, snail 이건 달팽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 뜬 몰라도 전혀 지장 없겠죠. and를 기준으로 나온 거니까 to be beneficial 얘네가 이득이 된다. to their gardens, 그들의 정원에.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regard AGP네요. 간주합니다. 이러한 크리처들을 더 많이 as, 뭘로써 해축으로 간주한대요. than anything else, 그 밖에 어떤 것들보다도. 자, this is because, 이거는 왜냐하면 they attack seedling, roots, tubers and young plants. 이러한 것들을 뭐하기 때문에? 공격하기 때문에. they also are 입이 안 맞네요. They are also damaged. 이렇게 보입니다. 그들은 또한 손해를 줬습니다. Plant by leaving jagged holes behind. 라고 해가지고, 이제 들쭉날쭉한 그런 구멍을 남겨서, 뭐 한다? 이 식물한테 피해를 줍니다. 라고 하니까,
답은 D로 가면 되겠고, 이 R 자체가 빠지면 되겠네요. They also damaged. 그들은 또한 피해를 준다. 누구한테? 식물한테. 이렇게. 오케이? 됐죠?